야, 뭐라고? 그게 무슨 소리야? 갑자기 이사를 가자니? 숙자 엄마가 그러는데 이 집 되게 비싼 거래요. 숙자 엄마 또 누구야? 고스톱 멤버. 아, 좀 제발 좀 동네 옆편나들이랑 몰려다니면서 고스톱 좀 치지 마 좀. 그리고 네가 한국 집값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증금 5천에 월 100이면 이 정도 집은 사실 거저야. 근데 숙자 엄마랑 옆에 내가 그러는데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이면 이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소개시켜준다는구나. 좋아라. 우리 이사 가자. 그게 마음대로 되냐? 그리고 이 집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. 주인집 여자한테 얘기하면 되잖아. 그런 걸 왜 날 지켜? 나 주인집 여자 싫어. 주인집 여자도 너 싫어해. 그러니까 쌤쌤이지. 무슨 그런 논리가 다 있어. 아, 켠이 시켜, 켠이. 주인집 여자 켠이라 그러면 껌뻑 죽잖아. 뭐? 표정을 보니까 일 잘 안 풀린 모양이네. 의외로 쉽게 보증금 내준다는데? 근데 표정이 왜 그래? 아, 내 표정이 뭐? 그냥 무시해라. 한두 번 겪니? 그럼 우리 진짜 월요일부터 이사 갈 수 있는 거야? 어이, 야 고맙다. 네 덕분에 집세가 반으로 줄었네.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네가 도움이 될 때가 다 있다야.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? 그거 한국 속담이지? 무슨 뜻이야? 욕이지? 어? 아니야. 어, 그건 누군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을 때 하는 칭찬이야. 칭찬. 고마워. 기가 막혔어. 어? 어갈 데 없는 것들 적선하는 셈 치고 걷어줬더니 뭐? 이사를 가겠다고? 마음대로 해! 죄송합니다. 제가 더 고맙습니다. 이 집 식구들 처음부터 너무 마음이 안 들었어. 시끄럽고 무식하고 이상한 것만 먹고 어우 짜증나. 어우 지겨워. 어우 지겨워.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세요? 갑자기 고향은 왜? 나 경기도 안성 출신이야. 이 반성댁! 지금 저 있다가 어디서 유세야? 뭐라고? 안성댁? 왜? 어머, 기가 막혀. 이거 막판이라고 막가자르 시츄에이션 아니야? 이것들이. 분해, 분해, 분해. 이 막혀니. 견, 겨라, 견, 견, 어떻게 생각해? 어? 정말 이럴 수 있어? 안성댁, 너무 아름다우십니다. 아, 짐이 없으니까 이사하기도 너무 편하고 좋다, 그치? 와, 17-34면 저긴 것 같은데? 여기다! 진짜 우리 집이야? 죽인다. 와. 아니, 이 사람들 뭐야?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가서 자기들 집이라고 난동을 부렸답니다. 당신! 지난번에 그 분유 절도한 사람 맞지? 맞네! 맞네! 식구들 아니야? 어? 어? 깜장들에선 여기 웬일이야? 혹시 이혜빈네도 숙자 엄마한테 사기당한 거 아니야? 사기라니요? 숙자 엄마 그년이 개돈 이거 보고 다 들고 튀었어. 어? 아이고 내가 못 살아, 내가 못 살아. 그 돈 어떤 거? 대침으로 그냥 신고를 해버릴 테다. 안성댁, 정말 너무 아름다우십니다. 아, 아름다운 거 좋아하시네. 현재 우리 수중에 남아있는 전 재산이 얼마지? 내 통장에 한 50만 원 있어. 그 50만 원으로 우리 다섯 식구가 살 집을
구할 수 있을까? 없어. 서울이 어떤 데인데? 다들 일어나. 내가 저지른 일 내가 책임지겠어. 이게 뭐야?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이야.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차를 집처럼 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. 아는데 그 이런 차 아니거든? 형편에 맞춰 살아야지. 너 너무 철이 없구나. 나 오늘 왠지 널 때릴 수도 있을 것 같다. 비아들 미안한데 숨 좀 살살 쉬면 안 될까? 아, 네가 숨을 내쉴 때마다 네 배가 대척축발을 눌러서 머리가 끊어질 것 같아. 누구니? 응? 미안, 자세가 불편해서. 그러고 보니 우리 아직 저녁도 안 먹었네. 나 빨리 루마니아로 돌아가고 싶어. 심란하라, 심란해. 참, 문나 소근했니? 대망동 공들에 간 날라 아저씨 이거 택시 아니거든요?